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대구 취수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협정 해지 관련 1차 협의가 열렸지만 핵심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는데요. 협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 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대구시와 구미시 그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물론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쟁에 대한 이철호 도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철호 지사 입장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문제, 이제 지난 4월 이제 그 정부와 이제 협정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대구와 이제 구미의 어떤 협정인데, 물 문제가 시작된 지 하면 7월 중순쯤 되니까 벌써 한달 보름이 다 돼가는 겁니다. 네. 실제로 김장훈 구미시장이 취임해가지고 4월에 협정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네. 하면서 이제 구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구미 시민이나 시의회 동의를 못 구했고, 또 협정 체결로 구미 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굉장히 적다, 미비하다, 그래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이제 그물 관련 공약이 구미 해평 물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안동댐 물을 먹는 투트랙, 그러니까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이제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구미에서는 대구로 물을 주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의 이제 실무진들이 7월 18일이었죠. 7월 18일 안동시를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취수 다변화 정책을 제안을 했고, 네. 안동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급무사를 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한한 달여 만에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구가 이제 구미와의 어떤 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켜만 보고 있던 이제 경북도가 7월 네. 이제 18일이었죠. 7월 18일이었죠. 17일이었죠. 이제 17일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철호 지사 같은 경우는 취수원 다변화 문제, 물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어떤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합의된 어떤 적금 내야 된다, 의견을 내야 네. 된다라고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를 위해서 대구 영북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상황을 빚고 있는 갈등을 이제 없애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갔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중재 내지는 입장을 요구를 했어요. 정부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도록 하고, 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경북도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7월 18일 날 이제 안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북시장 군수협의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철호 도지사 참석해서 이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세 분이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네. 사실 갈등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해서 같은 이웃끼리니까 잘 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물논쟁에 대해서 이 지사는 갈등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또 지난 24일에는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와 관련해서 첫 협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협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구시가 이제 기존에 4월 달에 협정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공문을 환경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정에 참여한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서로의 자기들의 입장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회의를 했는데 24일 날 가졌습니다. 세종 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을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이해 당사자인 일단은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그 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같이 참전을 했는데 이날 협의회에서도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들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고문까지 발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협정 해지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네. 구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주장해왔던 지수원 이제 해병 지수원에서 상류로 이제 지수원을 이전하는 부분과 네. 협정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 물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부의 입장들인데 환경부라든지 네. 이제 수자원공사 국무조정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금세 이제 금방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 4월에 체결한 협정 이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추진되게 되거든요. 네. 2028년에 완공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낙동강 그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이제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 사업이거든요. 네. 이 사업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는 이제 군미 물을 이제 대구로 가져가는 부분 나오고. 청도 운문댐 물을 이제 울산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경남의 황강댐이라든지 이런 물을 또 부산으로 가져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닥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2025년부터 추진되는데 일단은 그 구미와 대구의 물 갈등으로 파기되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국가 프로젝트가 네. 차질이 빚을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기존의 협정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협정을 해제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일정 정도 숙려 기간을 두자. 그래서 그 숙려 기간 동안 갈등도 조정하고 서로의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나 어떤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양측에서는 뭐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서로 자극적인 어떤 그런 서로 자극하는 그런 어떤 홍보론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부는 기존 협정에 좀 유지라는 입장을 네, 내놨지만 예. 네, 이날 협의에서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또 재확인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지 수순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환경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대구시가 이제 그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을 때 네.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어느 일방의 어떤 그런 그 협정 한 기간의 협정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 협정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사실 대구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모임 자체도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파기 수순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모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날 이제 24일 날 이제 그 협정 그 모임에서도 대구시와 구미는 기존의 어떤 입장들을 네. 그대로 이제 고수했어요. 대체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물론 숙려 기간을 이제 두자라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을 해보자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은 숙려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 또 2차 모임은 언제 둘 것인지 네. 앞으로 어떤 역할 뭐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떻게 앞으로 그 이 뭐 구미와 대구의 어떤 물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로드맵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안동과의 어떤 안동댐 물을 취수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그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지난 4월에 협정했던 협정이 사실 파기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동안 협정 당사자에서는 빠졌지만 새로운 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안동시의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권기창 그 시장이 그 공약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은 대구의 이제 치수답이나 물 맑은 물 하이웨이와 좀 결이 다른데요. 네. 대구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이제 안동댐의 원수를 이제 가져가서 대구에서 정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안이고 네. 권기창 시장의 공약은 안동시에서 안동댐 물을 이용해서 이제 정수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이제 낙동강 하류 지역에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네. 공약이 이제 그런데 역시나 뭐 하나 같은 맥은 이제 상류의 안동댐 물을 하류로 공급하는 뭐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의견이 그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7월 18일 날 일단 대구 이제 책임자들이 이제 안동시에 와서 이제 의견을 묻고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되고 또 이제 8월 5일 날 공세시장이 대구에 그 답방을 해서 대구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제 양측의 어떤 물 공동 이용 물 상생이 급작스럽게 네.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북도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8월 17일 날 경북도의 입장이 나왔는데 또 이제 도지사하고도 만나고 실제로 이제 안동시 같은 게 경북도에 소속된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구미와의 어떤 그런 같은 지역의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동시에서는 경북도의 입장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이지만은 기존의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어떤 형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동시에서도 경북도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완전히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제 협정을 빨리 서둘러 보자라고 협정 제안을 했는데 일단 그 협정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22일 안동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네. 안동시 의회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구시가 안동시에 이제 협정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 지원 책에서 안동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안동이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네. 지원책을 집어넣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안동댐 상류 퇴적층의 어떤 그냥 중금속 오염돼 있잖아요. 이 중금속 오염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퇴적층 준설이라든지 오염을 해결하는 부분들까지 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정문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시간도 벌고 경북도와의 어떤 그런 그 정부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논란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시의회까지 번졌는데요. 최근 대구시의회가 구미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 22일 날 이제 전체 의원 시위 간담회장에서 구미 시장을 규탄하고 네.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이제 안동댐 물을 취소를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으로 지지를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의원들은 전체 이제 32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날 이제 그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는 구미시장이 맑은 물 협정 사실 파기 이제 협정의 어떤 요건 미비와 무효를 주장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촉발시켰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어떤 그런 물 갈등의 어떤 단초는 대구시 구미시장이 제공했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고 또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찾기 위해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오염만 사실 이제 배수 구미공단의 배수 배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이제 관리 감독 감시를 하겠다라는 입장들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서 가지고 구미시 의회도 사실 홍준표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미시 의회도 이제 그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서 이제 대구시장이 이제 취소한 다변화 협정 파기 책임을 구미시에 그 돌리는 것은 굉장히 몽리에 불과하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비난했고 네. 역시나 이제 그 구미시의 취소한 상류 이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대구시에 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안동시의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이제 안동시와 이제 협정 통해서 물 문제는 기존에도 사실 2009년도에도 이제 안동댐 취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 입장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또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철회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부터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심에는 이제 대구환경 그 연합이라든지 안동환경연합 이제 이렇게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앞장서고 있고, 네.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환경운동연합하고 정의당 등 이제 대구 지역이 27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네. 했고, 대구 취수원을 이제 그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철회하라. 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댐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이제 1조 4천억 정도 들거든요. 기존의 구미 해평에서 드는 4,500억에 한 3배 정도 들거든요. 네. 이런 과다한 어떤 예산. 그 다음에 또, 이 안동댐, 이마댐에서 취수를 해 갔을 때 그 하류로 내려보는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류 지역의 하천 유지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부족 상황이 불보듯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하류 정책은, 빨리 취소돼야 된다. 그건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2009년 2월에 이제 김병밀 대구시장이 네.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홍 대표는 뭐 거리가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다가 네. 지금은 다시 이제 그쪽으로 안동대구로 무릎 취소한다니까 변화된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죠. 어제가 25일이죠. 25일이라도 그 이제 안동시장 앞에서는 이제 안동 지역의 이제 환경단체들이 또다시 집회를 하고 이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주민들의 네. 어떤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등 이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기 비용이나 낙동강 녹조 문제를 들면서 이 취소한 안동댐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 환경단체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러한 주장들이 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통계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퇴적층의 오염도. 사실 퇴적층의 오염도는 상류 퇴적층의 오염도는 환경부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일부 이제 그 퇴적층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는 실제로 이제 그 독성 물질이라는 것은 대기라든지 대기 속에서 움직이다가도 토양으로 이제 그 흡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낙동강 유역이 어떤 퇴적층이라도 이게 그 중금속에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와 달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동댐이라든지 이마댐 상류, 중류, 하류의 어떤 물을 이제 취수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네. 실제로 이제 그 좋은 물로 평가된 1등급, 2등급 그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BOD죠. 생활산소 요구량이 1등급 기준이라든지 2등급 기준 매우 좋은과 좋음의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안동댐하고 이마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수만 하게 되면 생활용수라든지 음용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맞는 수질을 모니터링 환경부 고시하고 있는 물환경 목표 기준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20가지의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부분에서 안동댐이 맞다면 단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항목도 기준치 이상 초과된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낙동강, 그 안동댐이 맞다면 물 오염 상황과 실제로 이제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서 실제로 실험 연구한 결과 수치로 따지면 좀 배치된 게 상당히 있죠. 그래서 환경 단체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안동 시민들은 안동댐 물을 안 먹고 이마댐 물을 먹느냐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안동 시민들은 이제 그 반변천 물을 먹거든요. 네. 이제 이마댐과 기란천이 이제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안동댐 물 같은 경우는 지수구가 있긴 있는데. 저쪽에 물이 부족하든지 뭐 오염되었을 때 이쪽에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수원을 둘러싼 우리 지역의 물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상습 침수 지역, 계곡, 하천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배수로, 웅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